3기 지도부 구성을 하고 이렇게 최고위원 또 시도당 위원장님 중앙당 직자 연석회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9월 26일 최고위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대한민국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전 세계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우수한 나라인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탄 자조가 전국 방방곡곡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격, 품격이 바로 국격이십니다. 대한민국다운 정치, 대한민국다운 대통령, 대한민국다운 정당, 그러한 모습을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거짓, 불법, 사기잖아요, 사기. 이러한 불의와 맞서고 탄핵 무효를 외쳤고 그러면서 이제 6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한민국이 진실이 무너지고 거짓의 나라가 되고 불법이 판을 치고 불의가 정의인 양 대한민국 온 언론 방송을 뒤덮을 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또 애국 우파 일부 국민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을 만들고 지금까지 6년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탈이 생겼고 조급한 분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을 불의를 없애려고 했던 우리 공화당 분들이 또 거짓과 음해와 불의에 휩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모든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음해를 하면서 아직도 그것이 진실인 양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러면 진실을 다 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당대표로서 참을 만큼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참았는데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 그 거짓에 속아서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신의가 없으면 그 정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3기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우리 공화당은 좀 더 성숙된 또 시스템에 의한 또 조직의 기본적인 그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고부동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틀 전 민주노총이 노랑봉투법이라고 노랑봉투법 촉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불법을 해도 기업을 망하게 해도 또 폭력 행위를 해도 면제되는 그러한 엄청난 반시장적 노란봉투법을 정의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법안을 제출하고
또 노랑봉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때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보수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덜컥 노동이사제를 받아서 그 반대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노동이사제가 실시됐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가만히 앉아서 기업들의 경영 상황, 투자 상황, 그리고 인사 상황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 투자든 국내 투자를 늘리고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주노총의 감시의 망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엄청난 법을 우파 대통령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그걸 받아가지고 민주당하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번엔 노랑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랑봉투법 윤석열 정부가 막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파 대통령이 아니라 중도 좌파, 그것도 좌파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못했던 노동이사제와 노랑봉투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 처리 못하고 있으면 우파가 아닌 거죠. 우리 공화당은 이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이 노랑봉투법 반대, 결사 반대 이슈를 가지고 집회에 임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민주노총의 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일어나십시오. 중간 자리 있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노총 눈치 보고 정부도 민주노총 눈치 보고 언론 방송도 민주노총 눈치 보고 기업들도 정치인들도 민주노총 눈치를 보는 민주노총 공화국이 된거 아닙니까? 그럼 정권교체를 왜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를 윤석열 정부가 청산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수백 명 감옥 보내는 적폐 청산 그때 동조했던 자들이지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붉은 적폐, 문재인이 뿌려놓은 태양광, 원전, 탈원전 등등등 부패의 고리, 나눠먹기식, 좌파 나눠먹기식의 이러한 붉은 적폐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 돌아서 그들이 5년간 나눠먹은 포퓰리즘, 붉은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느 정당도 민노총화와 해체, 정교조의 해체를 주장하는 정당, 동성애 반대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당, 가덕도 신공항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신공항이라고 정치권의 논리에, 표의 논리에 압박받지 않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정당. 이러한 정당을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리 정치권의 논리로 표의 눈치를 보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전체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5년간 걸어왔던 길이고 앞으로 또 우리 공화당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